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림자 기능, 즉 섀도우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다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제로 지금 두 개의 건물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림자 이제 툴 도구를 꺼내야 되겠죠? 그림자 툴 도구를 꺼내야 되는데, 자, 툴 도구,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섀도우 툴바를 활성화시켜 놓으셔서, 꺼내시면은 이렇게 섀도우 툴바가 꺼내지게 됩니다. 요게, 섀도우 도구입니다. 섀도우 도구. 자, 첫 번째 버튼으로 보시는 것이 섀도우 그림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활성화시키지 않을 것이냐. 를 온오프 형식으로 버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클릭하면은 그림자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비활성화하면은 그림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두 개의 그 게이지 바가 보이시는데요. 요거는 뭐 제뉴얼이 뭐 페브러리 마치 뭐 노벰버, 디셈버 이런 식으로 월 데이트를 표시를 되는 겁니다. 월과 날짜.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이 이제 햇빛이 태양이 떠서 어떠한 그 이제 물체에게 빛을 가려져서 그 물체에 대한 뒷면에 그 드려지는 그 그늘이지 않습니까? 그늘.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에 따른 그 조절하는 게이지 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로케이션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지금 이 스케치업 2017에 들어오면서 이 지오 로케이션이 구글 어스 그 구글 맵에 따라서 조금 더 아주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설정하는 것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간략하게 뭐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요 부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조절하는 게이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폴트 트레이에도 섀도우 트레이가 따로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마우스 디폴트 트레이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셔서 매니지 트레이 들어가셔서 섀도우 요거를 활성화 시켜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트레이를 열어놓고 한번 설명을 좀쭉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자를 먼저 활성화 시켜 놓고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자, 그림자가,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와, 길이가 세팅이 되는데, 이렇게 변동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겨울이다, 뭐, 여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시사철 그림자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라는 것도, 지금, 정오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가 없죠. 지금, 태양이 한가운데에 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이 지금 이 아래로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가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변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햇빛이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변동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섀도우 트레이 들어보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디테일한 그 그림자 설정이 가능한데, 자, 보시면 UTC하고 8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표준 협정 시간으로 지금 대한민국 시간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원치 않으시면은 이렇게 다른 걸로 변동이 가능하니까 뭐 변동하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금방 여기 위에서 다루었던 그 타임 시간에 대한 게이지 바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변동도 가능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날짜 여기는 지금 월과 일까지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바로바로 조금 더 세세하게, 세분화하게 날짜를 변동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춰서 변동하셔가지고 모델링 혹은 뭐 커스터마에게 보여줄 때 설정을 하셔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트와 다크 이렇게 음영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자에 관련된 햇빛을 받고 안 받고에 따른 그거에 대한 이제 음영 에 대한 조절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더 밝게 혹은 뭐더좀더 어둡게에 대한 음영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어둡게 표시가 되죠. 제가 어둡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더 밝게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더더 밝고 혹은 또 어둡게 표시가 된다는 것도 음영 조절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크, 햇빛을 받지 아니한 부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세 번째로 Use sun for sh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se sun for shading.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햇빛을 받는 그 음영 표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림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는 음영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림자가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않은 상태에서 Use sun for shading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그림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음영, 햇빛을 받은 것처럼 음영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없지만 음영 표시는 되고 있다. 햇빛을 받은 것처럼 음영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하면은 음영 표시가 안 되고 키면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음영 표시가 된다. 음영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해서 그림자를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온 페이스 그리고 온 그라운드 프롬 엣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어떤 거를 표시를 하느냐, 이 화면에서 어떤 거를 표시하게 되느냐 이건데, 자, 디스플레이 한번 예제로 좀 간단하게 뭐 하나 그려볼까요? 원통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통. 아, 이쪽에서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그림자가 지금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뭐 전봇대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아이고 아이고. 자, 쭉 올렸습니다. 자, 올렸더니 자, 이 원통에 대한 그림자가 현재도 햇빛이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고 자, 온 페이스드. 자, 그림자가 온 페이스드. 페이스가 이제 면이니까 면에 지금 표시를 할 것이냐, 화면상 면에도 지금 그림자를 표현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면에는 표시가 안 되게 되겠죠. 이렇게 끌면은 자, 원통에 대한 그림자가 현재 지금 이 건물에 지금 표시가 되던 거에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면에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활성화할 거냐 말 거냐 이거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과가 되는 것이 이 그림자가 지금 비춰지는 것이 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죠. 기능이죠. 기능이고. 자, 온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현재 여기 지금 이 원통에 대한 이 그림자. 그라운드라는 것이 이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형. 지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스케치업에서 지금 이 좌표로 봤을 때이 좌표로 봤을 때, 이 축에 관련해서 지금 0,0,0이지 않습니까? 이 0,0,0이 말 그대로 이 가상의 지금 지평, 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디폴트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0,0,0이라는 곳에서 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그림자를 이제 투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그림자를 표시를 할 것이냐, 표현을 할 것이냐, 표현하지 않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끄게 되면은 이 지평선이래. 이 평지에 대한 그림자를 생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그래서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그림자가 생성이 되겠고요. 지금 활성화되고 안 되고 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온 페이스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면에 표시가 되는 구는 있죠. 그죠? 면에 그림자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끄게 되면은 온 그라운드는 활성화됩니다. 끄게 되면은 온 그라운드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 온 페이스 면에만 표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참고를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from edges라고 되어 있는데 edges가 무엇이었죠? 선이죠, 선. 자, 선도 그림자에서 그림자로서 표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그렸습니다.
자, 선을 그렸는데 이 선에 대한 그림자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도 난 그림자를 표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from edges를 활성화시키시면 이렇게 선에 대한 그림자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from edges를 활성화시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V-Ray로 렌더링을 걸었을 때는 이 선에 대한 렌더링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V-Ray에서 이 선에 대한 것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V-Ray에서도 이 선에 관련된 렌더링을 건다고 했을 때는 단순한 이 라인이 아니라 면으로서 아주 얇은 면으로서 표시를 하시던지 해야지 V-Ray로 걸었을 때 렌더링으로 V-Ray 렌더링을 걸었을 때 그림자가 표시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팁으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라인은 안 됩니다. 뭐 렉탱글을 이용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얇은 선처럼 얇은 그 면을 표시를 해야지만이 렌더링을 걸었을 때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섀도우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Entity Info에 관련된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도 Entity Info에서도 좀 디테일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Entity Info 트레이 창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 섀도우 디테일이라 해서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을 하시면 지금 객체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Entity Info에서 디테일 기능을 보시면 캐스트 섀도우가 있고 리시브 섀도우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림자 기능에 관련된 디테일한 기능인데 캐스트 섀도우, 캐스트 말 그대로 이제 이 객체에 대해서 이 원통, 서페이스 원통에 대한 이 객체에 대한 그 그림자를 설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한다고 지금 설정이 됐기 때문에 설정 안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원통에 대한 그림자는 표시가 되지 않고요. Receive라는 것이 이제 되봤다라는 것이죠. 이제 봤다, 이제 받는다, 이제 뭐 Receive 그 배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을 이제 받는다고 했을 때 Receive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Receive 이제 받는다라는 것인데 요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림자를 주고받지 않는 거죠. 이거 활성화 안 했네요. 자, 요것도 Receive를 활성화시키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를 주고받느냐 안 받느냐 표시가 되는 것인데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림자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자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조금 과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객체가 좀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림자까지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림자까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모델링 작업이나 이제 작도를 하실 때 그림자 기능은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작업이 끝났을 때나 혹은 이제 중간중간 수정이 필요했을 때만 그림자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뭐 작업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섀도우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 작도라든지 뭐 모델링 작업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업 섀도우 기능, 그림자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 이러한 기능 이제 섀도우 기능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시면서 이러한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